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캐스 스튜디오의 홍성우라고 합니다. 게임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게임업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해왔고요. 현재는 데브캐스 스튜디오 서버 엔진 팀에서 프로젝트 MV의 서버 구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NDC에서는 내가 만든 언어로 게임 만들기라는 세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프로그래머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요. 목차가 이렇습니다. 좌우를 기준으로 왼쪽은 프로그래머 교육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오른쪽 부분은 교육을 잘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내가 직접 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려면 이런 점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50분 발표라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듣다가 집중이 떨어지시면 주로 3번, 4번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발표 개요입니다. 이 발표는 기본적으로 신입 프로그래머를 어떻게 가르치면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로 자라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조직이 커지면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관리자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뽑아서 가르치고 가르친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좋은 관리자가 되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좋은 엔지니어링 문화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거창한 느낌이 있는데요. 슬라이드로 8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고 50분 정도 발표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 있을까 하실 텐데요. 이 내용은 예전에 데브캐스 스튜디오에서 내부용으로 발표됐던 내용을 NDC 분량으로 바꾼 겁니다. 그때는 25분짜리 발표였어요. 혹시라도 이런 내용을 기대를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기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거라서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별다른 배경 지식 없이 세션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내부 발표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래머 대상으로 준비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래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시니어분들, 그리고 입사해서 어떤 걸 배우면 좋을지 궁금할 신입분들에게 이 발표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서 관리자 육성과 조직 문화에 관해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직책자나 관리자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참관 가능 세션이라서 학생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대충 혹시 학생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가 어떤 곳인지 감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게임 프로그래머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부 발표를 했을 때 아트나 기획 직군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미리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예전 발표했던 슬라이드의 표지를 갖고 나왔는데 원래 제목은 이랬어요. 아침에 코드 리뷰, 설계 리뷰. 이게 뭔지,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이 발표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이런 용어가 생소하시더라도 발표를 듣고 나면 전혀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선 회사가 프로그래머를 왜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영화를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화 감독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배우들의 연기 지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화에는 뭐 각본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CG라든가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주로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가 감독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원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게임이라면 어떨까요? 게임과 영화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게임도 영화처럼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기획이나 아트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을 엮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건 결국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해주지 않으면 게임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버그가 수시로 나온다든지 서버가 잘 죽는다든지 아이템이 복사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프로그래머의 역량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공부는 학교 다닐 때 해야지 왜 회사에서 하나요?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가 싶은데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컴퓨터 전공이거나 그 비슷한 전공이라면 학생이어도 현업분들이랑 기반 지식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컴퓨터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니까요. 근데 다른 점도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만들면 친구들 중에 유독 잘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와, 이건 돈 받고 팔아도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만드는 건 전부 다 돈 받고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는 품질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학교 과제는 제출할 때까지 보통 짧으면 1, 2주, 길면 3, 4개월 정도의 유지보수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코드 퀄리티면 괜찮아요. 근데 회사는 보통 몇 년 이상 서비스할 걸 가정하고 제품을 개발하거든요. 내가 짠 코드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처음 의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채점하기 편하게 주석을 잘 달면 좋은 코드로 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모로 평가 기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잘한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꼭 좋은 프로그래머가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을 뽑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별다른 교육 없이 바로 즉시 전력이 되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조직마다 규칙이나 개발 환경, 컨벤션 같은 게 다를 수가 있고요. 언어가 바뀔 수도 있겠죠. 저는 주로 C++이나 C#을 해왔는데 제가 파이썬을 쓰는 조직에 들어갔다가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현업 프로그래머라도 언어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언어는 배워서 적응하면 되지 싶어도 각 언어마다 잘 쓰기 위한 방법들이 다르고 그런 것들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업계 안에서 코드 리뷰를 꼼꼼하게 잘하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조직의 코드 퀄리티가 하향 평준화가 되기 쉽고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연차가 오래되고 잘하는 사람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조직의 문화를 흡수하고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이직이나 취업하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실력 있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 배울 게 많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배울 게 많으면 좋겠죠. 근데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들 회사에 들어가면 멋지고 근사한 걸 만들고 싶은데 개발 환경이 나쁘고 코드가 지저분하면 실제로 하는 일은 뭐 수정을 하다가 깨진 기능을 복구하고 아니면 남이 쓴 코드에서 재현하기 힘든 버그를 찾는다던가 그런 종류의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회사에서 일을 즐겁게 잘하려면 동료들이 일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면 내 동료들이 혹은 내가 관리자로 있는 팀의 팀원들이 일을 더 잘하게 될까요? 아마 프로그래밍을 하는 조직이라면 공통적으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법. 두 번째로 코드 품질이 높게 프로그래밍하는 법. 세 번째로 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더라도 오랫동안 조직이 쌓은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저는 이 세 가지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는 컨텐츠를 만드는 조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능력 외에 저마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조직마다요.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저는 여기서 코드 리뷰, 설계 리뷰, 아침회의라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좋은 코드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코드 리뷰가 어떤 건지 먼저 볼게요. 저는 프로그래밍 업무를 교육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제 일을 잘라서 나눠주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이걸 그냥 결과물을 확인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자신의 일을 잘라서 나눠준다는 건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실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테트리스를 만들어서 출시할 게 아니라면 테트리스를 짜오라고 시키진 않아요. 신입 교육을 위해서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을 줍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을 줘요. 버그를 잡아라 그랬는데 저도 원인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버그를 주면 교육의 내용이나 난이도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앞에 1번 단계에서 자기가 모르는 일을 주면 자세히 알려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하는 일을 주고 처음에는 프로그램 설치나 뭐 어떤 코드를 참고하면 되는지 어떤 설계를 하면 되는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신입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일을 완수하는 경험을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내가 직접 했다면 어떤 점에서 다를지도 알려줍니다. 그냥 알려주고 다음엔 더 잘하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 거랑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다시 해주세요 그래요. 이걸 코드 리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코드 리뷰가 딱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피드백을 주려면 잘 줘야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지시나 지적을 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면서 설명하는 규칙들이 처음에는 많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어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리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피드백한 샘플을 가져와 봤어요. 고쳐달라는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쳐달라는 내용과 함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규칙들을 미리 읽어보고 작업을 하거나 반복해서 숙지해야 되는 건 문서를 만들어두면 더 편하겠죠.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계속 참고를 해야 될 테니까요. 이런 문서들에 대한 링크를 함께 전달을 합니다. 참고로 이런 가이드 문서들은 제가 처음에 그 교육을 위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썼다가 다른 분들에게도 교육을 하려니까 계속 재사용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재사용하면서 업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교육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작업 스타일이 점점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나랑 비슷하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럼 신뢰할 수 있고요. 규칙이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면 세부 지시가 좀 빠지더라도 응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크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마치 제가 한 것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리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우선 팀의 규칙과 정책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시사항 하나하나가 다 규칙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부 규칙들을 만들게 된 원칙들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대부분 언어가 조금 직관과 다르게 동작하거나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버그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가가지 않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할 때 겪는 여러 가지 함정들을 피하는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코드 작성에 필요한 특유의 미적 감각이 있어요. 이런 걸 추상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논리로 이해되기보다는 훈련이 많이 필요한 감각의 영역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피드백을 통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좋은 코드를 위한 여러 가지 습관들 뭐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겠죠. 코드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설계하는 방법은 설계 리뷰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앞에 봤던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단계에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라고 했는데 처음엔 다 알려주더라도 점차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폭을 넓혀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모든 걸 다 알려줄 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이 진행되면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대신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작업 방향을 스스로 찾고 제시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에 관해서 피드백을 할 거예요. 근데 피드백이란 게 주로 질문을 하는 건데 아마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의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나요? 혹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은 왜 이런가요? 이런 걸 질문을 할 거예요. 아까 코드 리뷰 때처럼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주로 어떤 설계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근거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제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거고 그럼 스스로 자문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근거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신의 계획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이거 단순히 사소가 시키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하고 제 방법이 더 좋은데요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절차를 설계 리뷰라고 합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과거에 실제로 했던 피드백을 샘플로 가져와 봤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대략 어떤 부분의 인터페이스가 직교적이지 않다든지 객체의 수명 주기가 어떻게 되냐는지 혹은 서비스 기간이 길어졌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코멘트를 한 겁니다. 아까 코드 리뷰에서 본 것처럼 설계를 할 때도 미리 참고할 수 있는 문서들을 제공합니다. 글자가 보이나요? 네. 대부분 정책과 규칙에 관한 것들이고 조직이 오랜 기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면 쌓인 노하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설계 리뷰를 하게 되면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라는 사고의 흐름입니다. 설계를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있어요. 교육받는 사람들도 그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체크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풀고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성능이라든가 개발의 편의성, 구조의 단순함 이런 거요. 근데 간혹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능을 좋게 만들었더니 사용성이 떨어진다거나 구조를 단순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더니 운영할 때 서버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치들이 서로 경합을 하게 되면 더 우선하는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서버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서버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나 안정성이 필요한지, 혹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의 입력 반응성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 요구치에 따라서 설계와 구현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일종의 비용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 어떤 걸 여기서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참고할 만한 설계를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꼭 잘된 설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더니 나중에 힘이 들더라 하는 나쁜 경험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스택은 변할 수 있고 실행 환경도 바뀔 수 있어요. 개발 중에 또 바뀔 수 있고 라이브 서비스 중에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면 나중에 변경할 걸 감안해서 디자인할 수 있어야겠죠. 변경 방향을 예측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설계를 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팀원이 설계를 함께 리뷰하면서 이런 점은 고려했나요? 이런 거 대비되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 앞에서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설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게 한 번에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핑퐁을 해가면서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일하는 걸 배우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비슷한 수준의 동료가 없이 혼자서 일을 하면 무척 힘들어요. 그런 핑퐁을 못해서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프로그래머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말을 무척 많이 합니다. 흔히들 프로그래머는 기계와 일하는 직업이지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드 리뷰, 설계 리뷰 이런 거 다 사람이랑 말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형화된 업무 외에도 서비스 중에 사고가 터진다던가 문제나 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될 일도 많겠죠.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무슨 언어를 잘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C++이나 파이썬 이런 게 아니라 한국어예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시려면 한국어를 가장 잘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설계 핑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설계 토론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의 구조와 동작을 말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죠,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모호함을 배제하면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 자체가 무척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소양이라면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훈련 방법이 아침회입니다. 저는 동료 간의 문제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엔지니어링 업무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꼭 엔지니어링 업무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근데 아침회는 이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훈련시켜주고, 우리는 이런 조직 문화야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아침회는 보통 프로그래머 분들이 부르는 스크럼, 스탠드 미팅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침회를 거의 매일 하는데, 회의 매일 하는 거 시간 낭비 아닌가 하실 분도 있어요. 이슈 트래커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모여서 매일 회의를 하죠?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스크럼이나 스탠드 미팅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매일, 전날 한 일, 오늘 할 일, 그리고 있었던 이슈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1, 2분 정도 짧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보통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슈가 있어서 좀 길어지는 날은 20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옆에 그림이 그냥 인터넷에 도는 짤방인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스크럼 시간을 단축했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플랭크 자세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팀이어도 다들 같은 업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팀이어도 각자 다른 일을 하니까. 근데 자기 업무랑 연관이 직접 되는 게 아니면 무슨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겉핥기로 듣기도 쉽고 들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보고하고 피드백 받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자신이 한 일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되면 내가 업무 중에 길을 잃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이슈를 제때 보고하지 않는 걸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매일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길게 자세히 얘기한다고 좋아하진 않겠죠. 뭐 그렇다고 저는 서버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가장 좋은 건
전날 한 일을 사실 중심으로 건조하게 요약하고 보고하는 걸 매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모르는 게 있거나 대화를 놓쳤으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놓쳤어요. 라고 한 번 더 설명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대화가 빙빙 돌거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말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회사에선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누가 모른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비난하고 아 누군 이것도 몰라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점점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질문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혹은 정말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상급자가 아니라 정확한 답은 모르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물어봐요. 신입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보이면 지금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가끔 질문을 받으면 대체 뭘 물어보는 걸까라고 의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궁금한 것만 얘기하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인지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침에 있는 같은 팀이어도 서로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일과 할 일을 얘기할 때 맥락을 함께 전달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동료와 대화하는 법입니다. 아침 회의 때 업무 진행 방향에 관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작업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던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라던가 아니면 그게 실제로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던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 때문에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논리적인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로 말투나 사용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남의 의견에 찬성만 할 수는 없잖아요. 코드 리뷰나 설계 리뷰도 많은 비중이 반대 의견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회사에서 써도 되는 표현이 있고 쓰면 곤란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건 매너와 사회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라고 따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부적절한 표현을 썼을 때 아마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주의를 주겠죠. 아, 이런 말을 하면 주의를 듣는구나라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업무 중에 내 의견에 반대를 한다고 이게 나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쓴 것들을 하나씩 보면 이게 단순히 부침성이 많고 사교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를 연습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술적인 대화라고 부릅니다. 아침 회의를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아침 회의를 하다 보면 따로 의도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동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각자 자신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지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겉핥기로나마 동료들의 업무를 조망하면서 팀이 풀고 있는 문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딪힌 문제나 진행 중인 문제를 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각자 다른 문제를 풀고 있더라도 커다란 하나의 문제를 나눠서 풀고 있다는 연대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의가 거듭될수록 내가 이 팀 사람처럼 말하고 이 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사회화가 진행되는 거죠.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본 문장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팀 업무를 잘 묘사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단지 돌을 자를지라도 언제나 대성당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이건 뭐 채석장에서 돌을 채석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회의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대성당을 그리는 걸 돕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해서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중간에 좀 놓치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교육 목표에서 좋은 코드를 쓰는 건 코드 리뷰를 통해서 그리고 조직의 노하우와 가치를 제품에 반영하는 건 설계 리뷰를 통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아침 회의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교육 방법이 모두 공통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역할과 롤모델이 주어지는 거고요. 교육받는 사람은 모방을 통해서 롤모델에 가까워지려는 거고 교육하는 사람은
피드백을 통해서 롤모델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자가 하는 일을 피교육자가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개선을 한다가 아니라 개선을 확인한다는 부분인데요. 내가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지하는 게 교육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받는 사람이 자신이 잘못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계속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육을 하느냐면 업무 능력을 복제하는 게 목표라서 그래요. 내 능력을 복제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회의하느라 장시간 자리를 비워도 내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실무가 잘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아, 이 부분 의사결정을 못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채용을 할 때 나랑 비슷하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면 나랑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채용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앞에서 혼자 해야 되면 무척 힘들다고 했는데 나랑 비슷하게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이랑 핑퐁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완전 신입도 두 명 정도 가르쳐 놓으면 세 번째부터는 자기들끼리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업무를 배우고 진행하면 결정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업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신입 교육을 목적으로 책을 읽게 하거나 혹은 엔진 예제 같은 샘플 게임을 구현하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들을 전에 받았어요. 근데 우선 책을 읽어서 기반 지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어떤 언어의 사용법을 잘 이해한다던가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던가 이런 게 비중이 그렇게 생각만큼 크진 않아요. 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충분히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책이 안 나온 내용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샘플 게임을 만들면 엔진이나 언어 사용 연습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샘플 게임 수준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탄탄한 코드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게임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샘플 게임이 적절한 교육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만 포함되는 여러 가지 묵시적인 정보들이 샘플 게임 만들기에선 포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 우선순위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교육 자료는 팀원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코드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언어의 문법을 조금 더 알고 엔진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보다 업무의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잘 따르는 게 업무 결과나 이후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 방법에 관한 설명은 다 했고요. 앞에 제가 설명한 걸 잘 요약한 트윗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학습 상황이란 본질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정말로 알고 있는 누군가를 도우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게 제가 설명한 것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교육에 관해서 설명하려던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교육을 실제로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코드 리뷰, 설계 리뷰, 아침 회의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입 프로그래머를 교육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더 이상 신입이 아니면 그만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코드 리뷰, 설계 리뷰의 원래 목적은 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설계와 구현 품질을 조직이 관리함으로써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몰리거나 업무 환경이 나빠지는 걸 방지하고 결과물의 품질을 팀이 함께 보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책임지고 그 부분이 펑크나면 팀 전체도 거대한 리스크가 되잖아요. 그런 걸 막는 거죠. 그 과정에서 코드 리뷰, 설계 리뷰, 아침 회의를 하는 것이고 이 프로세스는 혼자 일하지 말고 팀과 같이, 동료와 같이 일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팀의 업무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교에서는 개인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개인이 잘하는 게 중요한데 회사에서는 조직 전체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엔지니어링 조직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구성원 간의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내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관리자나 TD가 프로세스와 문화를 리드하고 구성원을 교육해야 되겠죠. 구성원은 자신이 받는 교육의 방식과 의미를 위해서 조직 문화에 기반해서 일하고 교육이나 리뷰의 형태로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장점을 조직 문화에 채워 넣으면서
혹은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하면서 조직 내에서 입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통상적으로 관리자나 TD가 담당하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조직 전체로 분산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구성원들을 조직의 다음 관리자 후보로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을 리드한다는 게 그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를 리드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여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관리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전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자로 만들지라는 게 고민이었다면 그 다음 이제는 이 질문이 저 사람에게 어떤 걸 채워넣으면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내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렇게 표지를 세 개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발표를 세 번 한다 하더라도 셋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코드 리뷰, 설계 리뷰, 아침에 일 어떻게 하는 건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죠. 뭐 다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여서요. 다음은 저의 경험 사례입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제 커리어를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회사나 팀 이름을 가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발표자 소개 있으니까 그냥 썼어요. 뒤에 이것도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듣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를 교육하는 걸 처음 본 게 약 10년 전에 넥슨 카파티나 팀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때 온라인 MMORPG에 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입사를 했는데 수습 과정을 한 3개월 하는 동안 다른 회사 몇 년 다닌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 이후로 조직을 옮겨 다닐 때 교육을 열심히 하는 조직을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카파티나 팀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직한 곳이 컴퍼니백이랑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보통 게임은 많이 만들지만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곳은 흔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교육 방식이 대부분 여기서 배운 거거든요.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법이나 코드를 리뷰하는 법,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법, 교육하는 법 이런 거요. 이때 배워서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회사는 없어졌어요. 제가 카파티나 도로시에서 주로 배우고 리뷰를 받는 입장에 있다가 가르치고 리뷰를 해준 입장으로 바뀐 게 버드러시였어요. 웹브라우저를 만들던 회사에서 게임 부서를 만들었는데 게임 쪽에 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우 씨 넥슨 다니다 왔죠 하면서 저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경력자가 너무 없고 다 신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신입을 가르쳐야겠어요. 그래서 카바티나 시절에 배웠던 내용을 도로시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가르쳤는데 여기서 한 신입을 서너 명 정도 가르치고 2년 정도 서비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경험도 쌓고 이렇게 그때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였거든요. 글로벌 원빌드로 라이브 서비스 하는 경험도 쌓고 팀원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관리자도 올라가고 관리 경험도 쌓고 그랬어요. 몇 년 뒤에 제가 나중에 넥슨에 재입사를 하고 마비노기 듀얼에 합류를 했는데 제 경력 대부분이 클라이언트거든요. 근데 서버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버를 완전 처음부터 바닥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서버 코드 중에서 좀 엉성한 부분을 제가 리팩토링하거나 재구현하면서 서버 구조를 배우고 서버 쪽 시니어분들의 일을 아까 방식으로 도와주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버 업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니까 제가 다른 사람 코드를 좀 봐줄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코드를 리뷰해주면서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또 버디러시 때 글로벌 서비스 해본 게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버 파트장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 제가 서버 엔진 팀으로 옮기면서 프로젝트 MV 서버를 만들게 됐거든요. 마비노기 듀얼 서버는 다른 분이 만드신 걸 제가 이어받아서 만들었는데 프로젝트 MV 서버는 제가 바닥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듀얼 서버 일을 하면서 배운 걸 활용하고 또 신입들을 받아서 리뷰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이게 커리어 발표가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교육이 잘 동작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동작하게 되면 이 효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란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들으셨겠지만 여기 앞에 보면 이전 경력이 다음 경력으로 이어지고 다음 내용을 이 내용을 또 다음 조직에서 가르치고 거의 그러면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한 조직에서 배운 경험이 다음 프로젝트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당장은 가성비가 나쁘게 느껴지더라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성비가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남아있는 동안 계속 활용이 될 테니까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퇴사하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성장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동안은 결코 퇴사를 안 해요. 내가 성장을 멈춘 채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직을 고려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진 않잖아요. 아마 다른 직군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한 인력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발표를 제가 처음 했던 당시에 저희 서버 엔진 팀 인력의 3분의 2가 넥슨 재입사자였거든요. 지금 데브캐 스튜디오 안에서 또 재입사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흥하다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새 프로젝트를 많이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각자 다른 회사에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업무와 교육이 뚜렷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배우는 쪽은 업무 역량이 올라가고 가르치는 쪽은 관리 역량이 올라가요. 이게 구성원의 수준을 끌어올리게 만들고 조직 내에 전파되는 거라서 조직의 전체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인원이 소수만 있을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 막 진행이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우리도 프로토타입 단계 지났으니까 사람을 많이 뽑아서 프로젝트를 키워봐야지라고 하면 갑자기 일 진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프로젝트를 셋업했던 소수의 시니어들한테 프로젝트 노하우가 다 몰려있다가 충원을 막 했더니 그게 노하우가 전파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은 채로 이 사람들이 그냥 관리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프로젝트를 키우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 이런 게 신입사원 특훈 코스를 제가 따로 만들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 비용 유달리 비싸지도 않아요.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네요. 실제 적용을 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제가 번호 붙이니까 7개 되던데 관심 가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 리뷰를 처음 해보면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단계로 컨벤션이나 네이밍을 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컨벤션이나 네이밍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팀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잘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규칙 예시라면 락을 바깥에서만 잡는 게 좋아요라던가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규칙을 만든 이유가 미리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패턴을 미리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만 검사해서 리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리뷰도 편하고 수정해야 되는 쪽도 편해요. 근데 세 번째는 같은 의도를 표현하는 더 나은 코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코드냐는 거죠. 제가 어떤 걸 주로 보는지 다음 페이지에 붙여놨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욕심내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첫 번째 단계는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교정을 해준 다음에 이게 잘 되면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건 그 다음에 교정하고 생각이 아주 많이 필요한 건 그 다음에 교정하고 이런 거예요. 뭐 좋은 코드가 어떤 거냐 하는 건 그냥 적어놨는데 그냥 다 좋은 말이에요. 네,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 리뷰를 하기로 했다고 무작정 리뷰어한테 그냥 던지면 안 돼요. 코드 리뷰가 업무 중에 비용이 가장 비싼 활동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리뷰어가 지치지 않도록 리뷰 받는 사람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우선 동작 테스트가 안 된 코드를 요청하면 안 되고요. 이건 정말 최소한 에티켓 같은 거고요. 구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계 리뷰를 거치는 게 좋아요.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설계가 엉망이잖아요 하면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뷰를 좀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좋아요. 이 부분은 지금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성능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가 좀 걱정되는데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한정된 자원을 리뷰어가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커밋을 잘 분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리네임 같은 거 하면 로직 변경은 하나도 없는데 디프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많이 섞여 있으면 코드 읽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커밋을 잘 쪼개고 또 그 기능 있는 커밋도 기능 단위로 잘 쪼개고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받은 책인데 오른쪽 그림이요. 여기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데리고 조직을 꾸려서 일을 한다는 게 조직원들의 목표와 성향, 장점을 이해하고 하루하루 기분 상태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뭐 좀 말이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조직원들의 눈치를 보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배우고 있는지, 일이나 환경을 만족하는지, 너무 힘들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도 갖고 정보도 얻으려면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티타임도 좀 갖고 지속적으로 유대감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포섭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잘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기왕이면 오래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팀이 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가면 내가 좀 손해를 보니까.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회사에서 업무상 맺는 관계 중에서 교육보다 기밀한 상호작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교육도 힘들고 회사 생활도 좀 힘들어져요. 교육을 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배우는 중이니까
지시나 가르치는 걸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서로 인정하고 맞춰가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을 사실 가르친 사람도 힘들지만 배우는 사람이 매우 힘들거든요.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 보통 지적을 많이 받는데 지적을 받는 게 멘탈이 상해요. 근데 사실 지적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잘한 거거든요. 근데 리뷰 코멘트에서 이렇게 지적만 많이 달려있으면 좀 힘드니까 리뷰어가 의식적으로 잘한 부분을 발견해서 칭찬을 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칭찬하는 게 의식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정말 비난만 한 것 같은 리뷰 코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교육받는 게 힘든긴 한데 좀 경력 많은 분들보다 신입분들이 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더 잘 받아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센스나 상식 같은 거요. 센스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걸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혹은 안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이게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좀 일상 업무랑 동떨어져 있고 발생 예측이 힘든 부분은 일상 교육으로 잘 안 돼요. 이런 건 사건 사고 기록이 도움이 되고요. 2016년 NDC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이걸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고요. 이게 오른쪽 그림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벨브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신입사원 핸드북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온우주가 채용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채용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데 그게 뭐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좀 생각해보면 업계에 유입되는 인재풀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우수한 인재풀을 포섭하기 위해서 각자 경쟁만 하면 좀 제로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뽑은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발표만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채용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넥슨 채용 사이트에서 서버 엔진을 검색하면 채용 공고가 두 개 올라와요. 근데 두 개 열어보면 내용이 같을 거고요. 둘 다 저희가 올린 거예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제가 육아 책을 보니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 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게 어느 지역 속담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아이를 키우는 것 뿐만 아니고 프로그래머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서로를 위한 마을이 되어주고 좋은 프로그래머로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모바일 페이지에 등록된 질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안 나오는데 없는 건가? 질문이 없는 게 맞죠? 네, 제가 새로 고침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3개월 교육이 2년 6개월 경험보다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제가 2년 6개월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주로 한 게 디버깅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회사를 2년 정도 다니면서 좀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든 회사였는데 출시를 한 7개 정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7개를 다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하려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제가 떠넘겨서 제가 떠맡아서 출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디버깅 수련의 효과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코드를 만들어야 런칭 가능한 수준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기는 좋은데 굉장히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고 두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배우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요. 내가 정체감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때는 3개월 동안 하루도 새로운 걸 안 배운 게 없는 식으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됐어요. 초기에 시니어들만 모여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습관을 만드는 좋은 방법론 같은 거 이거는 너무 제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대답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초기 시니어들만 모여 있을 때 이 얘기는 시니어들끼리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니어들로만 팀을 구성하게 되면 그러기가 되게 쉽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놓치게 돼요.
처음부터 그 교육을 평소에 계속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피라미드 구조 같이 조직을 확장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상위 레벨만 있으면 조금 확장이 어렵습니다. 점진적인 확장이 필요해요. 엔지니어가 아닌 데이터 분석가도 교육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프로그래머 일만 했어요. 합의된 좋은 규칙을 정해놓고 수행하는 게 좋다. 이게요, 제가 아까 코드 리뷰의 세 단계로 첫 번째가 뭐 이렇게 컨벤션 같은 일관성, 두 번째가 규칙을 적용하는 거, 세 번째가 좋은 코드였는데 이걸 하다 보면 제가 만든 규칙이 좋은 코드에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규칙을 잘 지키려고 했더니 코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면 저는 명시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는데 좋은 코드인 쪽을 따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규칙이 틀린 거예요. 규칙이 틀렸거나 혹은 최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같이 뭐 어느 정도 그 주니어들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저랑 같이 토의를 해서 이런 규칙을 바꾸면 되겠나요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육이 너무 안 된 신입이다 그러면 자기가 좀 바꿔줘야 돼요. 계속 규칙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런 교육이 없는 회사에 신입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조금 여기서 하기 어려운 대답인데 네, 저는 찾아가시라는 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탈출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연차가 오래되면 교육이 잘 안 돼요. 연차가 오래되면 내가 하던 거를 잘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길을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저희 팀은 좋은 팀이고요. 저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육받은 신입들의 역량이 늘어났다고 생각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이거 정말 많고요.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저희 팀원들은 다 20대예요. 저한테 배우는 분들이요.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르치면 저랑 비슷한 레벨로 따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십몇 년 차에 코드를 쓰는데 비슷한 수준의 코드를 20대의 체력으로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팀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집중력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규칙을 더 잘 적용하고 더 잘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은 가르쳐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돌려받는 게 더 큽니다. 좋은 프랙티스의 구축에 크게 탈선한 프로젝트나 업무 문화를 사후에 교정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점에 이게요. 조금 이 세션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조직의 조직 문화는요. 그 조직의 조직장의 의식 구조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 조직장이 이런 구조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조직장이 바뀌는 게 최우선이고요. 뭐 이렇게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혹은 사실은 뭔가 제도적으로 뭐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해도 도입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해 주신 교육이 강의장이 아닌 근무 현장에서 진행된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회사에서 주로 교육하고 주로 리뷰해요. 진입 장벽이 높은 일을 하는 분야에서 주니어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공자 신입을 가르치기 너무 막막합니다. 저도 비전공자 신입을 가르치는 건 솔직히 좀 어렵고요. 물론 전공이 아니면 안 뽑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사실 채용이랑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가르칠 사람을 면접에서 제가 뽑거든요. 제가 뽑으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이 사람이 잘 배워서 따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지식이 충분한지를 제가 판단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가르치면 잘할 것 같은데 아직 준비는 조금 덜 된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만약 합격을 시키더라도 다른 면접관들이 탈락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뭐 조금 실례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조금 더 공부하시고 다시 지원하면 될 수도 있어요라고 힌트를 좀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채용이랑 연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 세션을 위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했던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면 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